좋은 것만 만들고 싶은 농사꾼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건 알지. 김태원 씨는 굿입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부부는 깨끗함만 담습니다. 지금 제일 행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정재욱, 안수영 씨, 클린입니다. 농부의 정성으로 가꾼 먹을거리,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 됩니다. 유기농 밥상 체험에서 직거래 장터까지 사흘간 펼쳐지는 슬로푸드의 향연. 남양주가 세계적 슬로푸드 도시로 비상합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의 밥상이 달라집니다.